이건 뭐 당장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. 네. 조금 더 성장하시면 그때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죠. 뭐. 그죠? 됐죠? 알았죠, 현둥은? 네. 그래요. 자, 이번에 잘난 척 누굽니까? 저요. 야, 도원군 얘기해 보세요. 전요, 운동이면 운동,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이 이도운도 이거 잘해? 하면 아, 당연하지 이러면서 한판 붙여가면 무조건 콜이거든요.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저에게 장난 척 금지점을 내렸어요. 아,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며칠 전에 개천절 날 어린이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때 저희 팀이 예선 1위로 4강전까지 올라갔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1대1로 비겨서 페널티킥까지 차게 됐거든요. 아하.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저한테 이동훈 너 무조건 골 될 수 있지? 이렇게 말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지 걱정 마 큰 소리 치다가 공을 막 찼는데요.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골대 벗고 공이 멈춰버린 거예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아, 사람이라는 게 괜찮아요. 맞는 얘기야. 잘난 척하면 그런 거야. 그럼 사람 탈락인 거예요? 그래서 결국은 3사 이전에서 4위 했어요. 아유. 아, 근데 잘했네. 아빠도 잘난 척하다가 큰 꼬다 치는 거 같잖아. 언제 있어요? 언제? 한 두 달 전쯤에 아빠가 도전 전국에 나가셨거든요. 근데 아빠가 노래 연습을 너무 안 하시면서 저한테 도훈아, 아빠가 왕년에 10대 가수였어. 그렇지. 1등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이렇게 말해놓고서 결국에 결승전에서 가사 잊어먹고서 똑 떨어진 거야. 아빠, 응?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잖아요.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요. 겸손의 마음으로? 네, 알았어요. 네, 겸손하게 살아야죠. 연필 세 자루 이상은 안 돼. 자, 리언양 얘기해 보세요. 저희 엄마는요, 연필 세 자루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세요. 하나를 다 써야지 또 하나를 더 채워주시는데요. 다른 친구들은요, 연필도 많고 색연필도 많고요, 지우개도 두 개, 세 개씩 갖고 다니거든요. 근데 제 필통만 너무 가난해요. 연필 세 자루만 딱 주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. 그러니까 신학기가 되면은 새로운 물건 많이 받으니까 선물도 받고 하니까 여기 놓고 자유대로 써라 했더니 조금 쓰고 냅두고 조금 쓰고 냅두고 이제 한 학기에 이제 딱 규칙을 정했죠. 연필 세 개, 지우개 하나 딱 주고선 이걸 쓰고 나머지 또 필요하면 써라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필통을 봤더니 되게 많은 거예요. 왜 이렇게 많어? 얘가 어디서 훔쳤나? 싶었더니 다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약간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넣어놓고 모아놨나 봐요.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낭비를 줄이자. 아끼는 거를 좀 가르치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. 아, 뭐 좋은 취지 참 좋으네요. 근데 다 쓴 볼펜을 넣고 다녔어요, 필통에? 왜냐면요, 다른 친구들은요 엄청 많이 갖고 다니는데요, 저도 많아 보이려고요. 많아 보이려고? 많아 보이기 싶어서. 아. 그래, 그거 아. 학생들의 그 필통을 이렇게 딱 열면 뭐가 그렇죠. 세팅이 딱 돼 있는 거 자랑스러워요. 저는요 A4용지 하나도 한 장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써야 돼요. 근데 엄마가요 A4용지는 이 돈 모아서 네가 사서 써. 그래서 제가 한 권 샀어요. 아, 정말 불쌍합니다. 아, 이현 씨, 그 종이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처음에는 쓰게 했더니 그 A4용지가 이렇게 종이에 들어있잖아요. 그 낱장으로 된 거를 하루에 동생이랑 둘이서 다 쓴 거예요. 아, 그렇지. 막 다 그린 거예요. 아,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금지령을 낸 거죠. 이제 쓸 때면 확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라. 네가 하나 쓰고 잘 쓰고 또 그러면 엄마가 좀 자유롭게 해주지. 그러면요. 연필 두 개랑 그렇고 볼펜 두 개만 더 주세요. 또 여기서 딜을 하니 너는 왜 또? 그러면
저는요 이거 A4 용지 하나 하루에 한 장 쓰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요. A4 용지 한 개 이상 더 쓰면 오케이. 아이스크림 오늘 안 사주는 걸로 해요. 내가 3MC야.